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오늘의 초보운전 길라잡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 도로에 아주 그냥 전쟁 같은 차선 변경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차선 변경을 할 때 차가 밀리는 구간 아니면 차가 빠른 구간 아니면 진입로 이런 데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죠. 예, 그리고 옆에 차들이 빠르고 내가 느리고 아니면 옆에 차가 느리고 내가 빠르고 이런 상황에서 상황별로 차선 변경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도로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차선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차선 변경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도로로 나가 볼까요? 네, 도로로 나왔는데요. 야, 역시 차가 많죠? 보통 서울 시내에서 차가 안 밀리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차가 이게 텅텅 빈 곳에서 저희가 차선 변경하는 일이 거의 없고요. 보통 이렇게 옆에 차들이 다 있는 곳에서 차선 변경을 합니다. 자, 일단 키포인트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옆 차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속도입니다. 페달 테크닉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거든요. 페달 테크닉이란 엑셀, 브레이크. 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사용을 해서 내 차의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차선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옆 차의 속도를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 옆 차를 보고 있을 때 자, 이 차가 지금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이런 거리 판단, 속도 판단이 한 번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오래 보다 보면 내 차가 막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를 먼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먼저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가시면서도 사이드 미러를 보고 한번 보고 앞에 보고 1초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1초 보고 앞에 보고 자, 1초 보고 앞에 보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옆에 차인지 뒤에 차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사이드 미러 상에 제 차가 보이죠? 자, 제 차가 보이고 바로 옆에 선, 차선이 보입니다. 그 선의 옆에 있는 차가 바로 옆차예요. 선의 안쪽에 있는 차는 제 뒷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드 미러를 볼 때 무조건 차만 보려고 그러면 이 옆에 차인지 뒤에 차인지 순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빨리 보고 판단하세요. 아, 선의 옆에 있는 차. 자, 왼쪽으로 딱 고개 돌렸을 때 아, 선의 옆에 있는 차, 아, 흰 차, 검정 차 이런 게 이제 보이죠. 자, 일단 옆에 있는 차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속도를 봐야겠죠. 이 차가 지금 빠른지 느린지. 빠르게 되면 점점 가까워지겠죠. 느리면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한 두 번 정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고 저 뒤에 있네. 자, 한번 또 보고 점점 가까워지네. 아, 그러면 얘는 나보다 빠르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약간 눈치 싸움도 있고요. 끼어들기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마 옆에 차들은 거의 대부분 양보를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앞차랑 바싹바싹 붙어서 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속도가 느린 곳에서는 일단 한쪽으로 붙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싶어. 그럼 운전자 몸을 왼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들어갈 때 이제 깜빡이를 켜야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붙어서 가면서 이제 타이밍을 노려야 되고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운전자 몸을 가운데로 두세요. 가운데로 두면 차가 오른쪽으로 약간 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이런 데서 끼어들기를 할 때는 자,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운전자 몸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는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에 있거든요. 자,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인데 자, 왼쪽으로 끼어들기를 할 때는 왼쪽 선 쪽으로 운전자 몸을 조금 더 붙인다는 느낌으로 운전자 몸이 선 위로 올라가지만 않게 왼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살짝만 핸들을 돌려도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는 도중에 벌써 뒤에 차들이 와버리겠죠. 그래서 일단 오른쪽으로 붙이려면 운전자 몸을 가운데로 가게 해주면 차는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우리 차는 운전자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이 조수석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몸이 가운데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차는 오른쪽으로 좀 쏠려서 갈 거예요. 단 넘어가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차는 넘어가지 않아요. 버스면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속도가 상당히 느린 구간이죠. 네, 이런 구간에서는 네, 속도에 맞춰서 타이밍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18km, 17km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깜빡이를 먼저 켜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차선이 이렇게 많은 곳은 어떤 곳은 빠르고 어떤 곳은 느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희 차는 느리고 옆에 차선은 좀 빨라요. 자, 이럴 때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차랑 거리를 좀 띄워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깜빡이 켜고 제가 한번 노려볼게요. 자, 왼쪽으로 붙이라 그랬죠. 자, 붙이면서 뒤에 차도 한번 보는 거예요. 아, 뒤에 차가 양보해 주네요. 네, 뒤에 차가 속도를 앞차랑 가까이 두지 않았어요. 거리를. 자, 이럴 때 비상 깜빡이 한번 켜주고요. 비상 깜빡이는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 차가 충분히 양보를 해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선을 넘어갈 때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랑 거리 이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깜빡이 켜고요. 자, 왼쪽으로 조금씩 붙여주면서 자, 이 차 지나가고 꽁무니가 앞 창문으로 보이면 조금만 더 밀어넣으면 지금 3분의 1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옆 차는 못 오는 거예요. 예, 그럼 저희는 자연스럽게 들어오시고 빨리 앞차를 보시면서 그 속도를 맞춰서 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오른쪽이 좀 사이드미러 보기가 어려워요, 오른쪽 차선 변경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오른쪽 당연히 어렵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일단 운전자에서 멀고요, 그리고 고개가 좀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자체도 조금 조그맣게 보여요. 왼쪽보다는 조그만 그 사이드미러로 속도, 거리를 빨리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운전자가 왼쪽에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깜빡이 켰죠. 자, 가운데 쪽으로 갑니다. 운전자 몸을 가운데로 가면서 자, 사이드미러 보고 자, 이 차 지나가죠. 자, 꽁무니 따라서 엑셀을 밟아줍니다. 자, 저는 좀 많이 밟았거든요. 자, 쭉 이렇게 밟았어요. 자, 이렇게 엑셀을 쭉 밟아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저는 속도가 상당히 늦었어요. 옆차는 그래도 속도를 좀 내면서 왔습니다. 그럼 제가 제 꽁무니를 따라 들어갈 때 엑셀을 조금만 밟고 가면 차가 빨리 안 나가겠죠. 그럼 뒤에 있는 차가 금방 와버립니다. 그래서 꽁무니가 보일 때 아, 옆차가 빠르다? 그럼 엑셀을 좀 더 밟아주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저는 깜빡이를 켜고 이 옆에 파란 차 뒤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씩 붙여주면서, 자, 근데 은색 차가 가깝죠? 자, 그럼 요 차까지도 보내주고, 자, 빠져나갔죠? 엑셀 밟으면서 앞을 보면서, 자, 이때 사이드를 계속 보지 마시고 앞차 꽁무니를 보면서 엑셀을 밟아주시는 게 좋아요. 거리가 좀 멀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밟아주세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빨리 이제 줄여야겠죠? 예, 앞차가 늦게 가니까. 자, 이렇듯 우리가 천천히 갈 때는 그 옆차의 속도와 비슷하게 맞추면서 자, 앞차랑 거리를 조금 띄우고 옆차의 거리감, 예, 속도감을 빨리 판단해서 자, 내가 어느 차 뒤로 들어갈 건지. 근데 가끔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쭉 가다가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기 오른쪽 앞에 공간이 좀 빈 것 같아, 이쪽에 앞에 공간이 좀 빈 것 같아 이럴 때 그 앞쪽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저 앞차들은 저희 차가 넘어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차들은 뒤를 보지 않거든요.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속도를 내면서 들어간다고 해도 자, 옆차들은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자, 내 옆에 차나 앞에 차 뒤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선 변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폈네? 깜빡이 켜고 아, 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미안하다고 깜빡이 켜줄게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칼치기라 그러죠. 칼치기. 그래서 앞에 변네? 자, 앞을 보지 마시고 옆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이드미러가 있는 거니까 항상 차선 변경할 때는 자, 사이드미러 깜빡이를 켜고 사이드미러 옆에 있는 차, 뒤에 있는 차를 확인하면서
어느 차 뒤로 들어갈 건지 그걸 빨리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선 변경하기 가장 좋은 속도는 보통 한 시내에서는 한 40, 50 이 정도 달릴 때가 차선 변경이 좀 쉽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80, 90 이렇게 달리죠. 100km까지. 네, 그러면 그 정규 속도가 날 때 그때가 차선 변경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빠르게 달릴 때 보통 시속 70km, 뭐 80km 이렇게 달릴 때는 일단 옆 차들하고 흐름을 맞춰 주시는 게 좋고요. 사이드 미러를 보실 때도 이 속도 파악에 가장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들어간다, 깜빡이 켜고 사이드를 봐요. 가까워요. 자, 이 정도도 상당히 가까운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엑셀을 약간 띄세요. 띄고 자, 옆에 차가 지나갈 때쯤 엑셀을 같이 밟으면서 꽁무니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속도를 내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옆에 차를 보내줘야 되겠다, 옆에 차를 보내주고 그 뒤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엑셀을 띄든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살짝 살짝 밟아주든가. 자, 제가 왼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빡이 켜고 사이드를 봅니다. 빠르죠? 자, 그럼 살짝 뛰었다가 옆에쯤 왔을 때 엑셀을 더 밟으면서 꽁무니가 보이면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테크닉입니다. 옆에 차를 보내주고 그 뒤로 따라 들어갈 때는, 네, 옆에쯤 왔을 때 속도가 빠를 때는 내 차에 옆에쯤 왔을 때 다시 엑셀을 밟아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차는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해볼게요. 자, 깜빡이 켰습니다. 자, 없죠? 없으면 엑셀을 더 밟아주면서.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차하고 속도를 맞추면서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깜빡이를 너무 미리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차선 변경을 할 때 들어가는 도중에 깜빡이를 꺼버리면 뒤에 차가 우리가 깜빡이 켜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들어가면 여유 있게 꺼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두 개, 세 개 동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켰어요. 자, 멀죠? 한 번, 두 번, 엑셀 더 밟으면서. 자, 들어오면 엑셀 띄고, 깜빡이 끄고. 자, 왼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흰 차 뒤를 노려볼게요. 그러면 엑셀을 띄었어요, 저는. 안 밟았어요. 자, 앞에도 주시하면서, 옆에 차가 지나갈 때, 자, 엑셀 같이 밟으면서, 꽁무니가 보이면, 살짝 핸들을 틀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꺼주시고 이제부터는 앞차랑 또 속도를 맞추시는 거죠. 자,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깜빡이 켜고요. 옆에 차 지나가죠. 자, 밟아주면서. 자, 많이 밟았어요, 저는 지금. 네, 뒤에 차가 빨리 오고 있어서, 네, 옆차의 속도를 거의 맞추면서 가려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엑셀을 많이, 네, 보이세요? 많이 밟았습니다. 자, 많이 안 밟으면 뒤에 차가 상당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엑셀을 이렇게 꾹 밟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번, 없죠? 자, 옆에 차 조심하시면서 핸들 조금만. 근데 앞차가 속력을 그렇게 안 내요. 그러면 비슷하게 그냥 엑셀 살짝 밟으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없죠? 한번, 두번 엑셀 밟으면서 꽁무니 따라서. 자, 들어오고. 자,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깜빡이 안 꺼도 돼요. 자,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살짝 엑셀 밟으면서. 자, 들어오면 끄고. 자, 이렇게 속도가 빠를 때는 계속 속도를 유지하시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속도가 줄어버리면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속도를 못 내면 거의 뭐 부산 가야죠 뭐. 자, 이제 시내에서 차선 변경인데요. 이런 이제 시내 도로는 일단은 신호등이 많죠. 네, 신호등이 많고,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 택시, 아니면 우리 택배 차량들, 화물 차량들, 네, 이런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더 많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보통 보면 저렇게 맨 우측 도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우회전을 하려고 미리 들어갔는데 주정차 차량이 있어. 그래서 다시 나와야 되는 경우, 네, 아니면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최전 차선에 걸려 버렸어.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되겠네. 네, 이런 경우 상당히 차선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시내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느리죠? 자, 조금씩 붙이면서 요 차 뒤로 갈 거예요. 자, 저는 브레이크 밟는 거 보이세요? 요 차 꽁무니를 따라 들어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숄더 체크. 쟤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얘도 들어오고요. 자, 그래서 숄더 체크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내에서는 언제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버스도 갑자기 저희한테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속도를 너무 많이 안 내는 대신, 네, 장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깜빡이 켜고, 자, 멀죠? 꽁무니 따라서 엑셀 밟아주면서, 지금도 엑셀을 밟죠? 네, 내 속도가 느리고 옆차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라도 속도를 같이 내주면서 가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 도로 같은 경우는 양보를 더 안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내 앞으로 양보를 다 해주다 보면 이제 뒤에 차들이 막 빵빵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신호가 이렇게 계속 걸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양보를 잘 안 합니다. 특히 택시, 버스들 양보 잘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운전하시는 게 좋아요. 시내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자, 그러면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냐? 지금처럼 이렇게 신호가 걸렸다가 출발할 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차간 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벌어지는 그 간격 사이로 들어가려고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저는 만약에 요 신호 지나고, 자, 지금 신호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오른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 교체로 앞에선 차선 변경 안 하는 게 좋고요. 신호 받고 갈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타이밍은. 자, 깜빡이 켰습니다. 움직이죠, 차들이? 자, 사이트 한번 볼게요. 조금씩 붙여주면서. 자, 저 BMW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회전 차선에 걸리죠? 자, 그럼 얘가 우회전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못 가는 거죠. 네, 저 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속도를 갑자기 줄여버렸어요. 그럼 이제 저는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노려야겠죠? 자,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에 스파크가 우회전하네요. 저렇게 우회전하는 게 보이면 그때 이제 안전하게 들어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변수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골목길로 막 갑자기 들어가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이제 속도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하다가 네, 우회전 차들이 우회전을 해버리면서 저희는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신호가 상당히 많죠. 계속 신호등이 있으니까, 예, 이런 신호도 계속 보시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내에서 차선 변경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왼쪽으로, 네, 우리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끼어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끼어들기 요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차와의 거리를 벌린다. 뒷차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앞차랑 조금 떨어뜨리면서 움직이죠. 자, 움직일 때, 자, 2차 뒤를 노려볼게요. 자, 그럼 조금씩 붙여주세요. 조금씩. 예, 저 뒤에 티볼리가 양보를 해줬습니다. 이때 앞을 빨리 보셔야 되고, 자, 브레이크 엑셀이 빨리 돼야 됩니다. 제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럴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주시는 게 좋아요. 저 뒤에 티볼리가 확실하게 양보를 해준 게 티가 났거든요. 네, 이 벤츠 뒤로 바싹 안 붙었어요. 자, 신호 걸렸죠? 자, 이제는 차선 변경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신호가 걸린다 그러면 차들이 다 멈추기 때문에 차간 거리가 급격하게 좁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차선 변경을 포기하고요. 자, 그러면 언제 하라고요? 그렇죠, 신호가 나와서 차량들이 진행을 할 때, 예,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해 볼게요. 아, 차들이 많죠? 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을 즐기셔야 돼요. 예,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차들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지? 벌써 걱정부터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더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속도만 맞추면서, 네, 그쪽으로 조금씩 붙여주면서 내가 차선을 놓치지 않게 똑바로 가면서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자, 가볼게요. 신호 나왔죠? 자, 움직이면, 자, 움직이죠? 자, 이때 이제 깜빡이 켜겠습니다. 자, 그럼 차간 거리가 벌어질 거예요. 자, 옆차 뒤를 노려보겠습니다. 택시인데, 자, 조금씩. 자, 흰차 뒤로 붙었죠? 자, 그럼 이제 택시도 못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칸 들어오는 겁니다. 자, 양보해 줄 때는 확실하게 양보해 주시고요. 양보를 해 주실 때도
괜히 가까이 붙어서 양보해 주시는 것보다 아예 조금 떨어뜨려서 아예 들어오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차도 변경 잘 보셨죠? 이렇게 시내 주행 아니면 빠를 때 느릴 때 상황마다 차선 변경 요령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이런 요령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시내 주행을 하시면서 겪으실 거예요. 그렇게 겪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제 차선 변경에 자신감이 생기고 네, 이렇게 도로가 두렵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네, 그날이 올 때까지 저 미남은 여러분들의 삐약이 탈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초보 운전 길라잡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바 사랑 건너네 사이즈.